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후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에서 머리를 숙이고 국민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회장은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며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두려워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어제 제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시간 소방차 한 대가 다급하게 빌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에서 깬 주민들은 위층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요. 소방대원들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어제 오전 3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부부와 4살, 5살배기 두 딸을 구조했지만 결국 모두 숨졌습니다. 어린이날 들려온 사고 소식에 주민들은 어린 자매를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경찰은 극단적 선택보다는 단순 화재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들이 마트에서 밤새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마트 앞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줄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예 자리를 잡고 놓은 채 기다리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이 대란의 주인공은 일본의 휴대용 게임기와 게임 패키지입니다. 일본의 한 게임 업체에서 내놓은 이 게임기는 최근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서 품절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선물하려고 하는 부모들뿐 아니라 게임을 즐기려는 어른들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일부 마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번호표를 배부한 뒤 고객들을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린 한인 어린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3일 인도 한인회의 온라인 단체방에 5살 난 한국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5살 된 딸이 급성 백혈병으로 상태가 나빠져 귀국을 희망하는데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져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수소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한인회와 인도 주재 한국 대사관이 발빠르게 움직여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민들의 귀국행 비행기에 일본 국민 40여 명을 태워줬던 일 덕분에 수월하게 일본 측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세 나라의 공조로 어린이와 가족은 7,000km가 넘는 항로를 우회해 어제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귀국 항공편이 끊긴 인도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나라 어린이가 일본 특별기를 타고 우리나라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참 공조가 빨리 됐어요. 네.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협조 요청에 인도는 공항을 열어줬어요. 사실 인도는 지금 국가 봉쇄령에 의거해서 지금 그 항공편을 꽉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항을 열어줬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아마 거기 그 주 인도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를 내준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뭐 내용 나왔지만 5살 먹은 여아입니다. 이 아이가 2일 정도에 지난 2일 정도에 뉴델리 인근에 있는 어떤 그 한 병원에 급성 그 이 백혈병으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증세가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 신속히 우리나라로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도 막혔지 항공편도 없고요. 특히나 또 우리나라가 띄우기로 예정돼 있던 항공기 특별기는 이달 중순이나 하순경에 예정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를 또 띄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저 인도 대사관 그 한국 인도 대사관에서 코로나19를 아마 그 정보 공유하려고 왓챠앱이라는 그 저
앱을 하나 만드는 모양입니다. 거기 단체 채팅방에다가 이 어려운 사정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공항을 열어주고 일본에서는 비행기를 지원해줘가지고 애초에 뭐 한 두 자리 정도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꼭 세 자리가 필요하다 보호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본 쪽에서 또 세 자리를 마련해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의 기적이라고 예. 불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사건 먼저 시작하기 몇 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또 노동조합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삼성의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권 승계 문제인데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인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이제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또 두 번째는 노사 문제입니다.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찌 보면 결론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 부분을 언급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끝나고도 계속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을 준법 경영할 방법의 특단의 조치를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나온 게 조금 전에 손수호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거였는데 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서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단 준법 의무 위반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를 따른 건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그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지금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겼는데 그게 유명무실화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한 권고를 받아들여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이거는 앞으로 재판부 요구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